야, 예. 우리 장로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힘차게 하시는지 뭔가 될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보니까 일남전도 회원들은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남전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다 집에 가셨나? 제가 이남전도거든요. 예? 제가 이남전도 57세니까. 이남전도에서도 중고참 정도 되는데 중고참 정도 이남전도 50대인데요 요새 체력이 좋아가지고 이남전도는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지금 저하고 진종우 집사님하고 김현태 집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지금도 셋이. 근데 골도 잘 넣고 수비도 잘하고 지금 주축 플레이어예요. 주축 플레이어. 50대는 청년의 청년. 제가 운동 나가면 한 17,000보를 걷는 게 아니라 뜁니다. 한 10km 이상 뛰어요. 10km 이상 엄청나게 뛰어요. 그래서 아직도 장단지가 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고 우리 60대 우리 일남전도회는 뭐라 해야 되나요? 중년의 중년, 중년. 요새 65세부터 75세까지를 신중년이라는 신중년. 노인이 아니에요. 이제 70 그러면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면 안 돼요. 뭐예요? 예? 중년이라 중년 중년이십니다. 그러니까 70도 안 되셨잖아요. 우리 지금 일남전도회는 60대니까 야 진짜 뭐 아직도 그냥 젊으신 거죠. 네, 젊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남전도회 중에서 일남전도회원들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MT도 자주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남전도회도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전도해야 돼. 예? 한 명씩만 전도하면 부흥이 돼. 자, 오늘은 요나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하여튼 우리 저 아들 내미를 키울 때 공부를 안 하면은 막 뭐 혼내다가 내 음식이 네 밥 때려고 살아라. 내가 너 상관할 테니까 네 뭐 때려고 살아라. 그러지만은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예, 그 다음날 또 공부해라. 또 말하잖아. 예? 이 부모님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여러분의 누구세요? 예? 아버지시죠, 아버지. 아빠세요, 아빠. 이제 이미 아빠가 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렇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주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네? 혼내더라도 그죠? 매를 들더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하죠. 잘 되게 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여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네,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접지 않았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예 내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나님 없는 땅으로 도망가자. 하나님 없는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피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어디 가시려고요? 저 로켓 타고 한 목성 정도 가면 안 계실까요? 예?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 피해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 자, 요나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습니다. 예, 그날 보니까 날씨도 좋고 배도 뜨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배가 무사히 잘 갈 것 같으니까 배도 떴겠죠. 또 그 시즌에 배를 타면 아무 문제 없이 배가 다니기 때문에 배가 뜬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누가 일으켰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명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뭘 일으키세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을 일으키세요. 풍랑. 왜냐하면 그걸 다시스까지 잘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가서 하나님 잊어먹고 죄 짓고 살다 지옥 갔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뭐 이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갖고 왔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막 난리쳐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야,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예?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전부 다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기도해봐야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예? 기도 들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저 남산에 가면 뭐 와룡, 예? 뭐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제갈공명도 모셔놓고 장비와 간호도 모셔놓고 별신 다 모셔놓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요? 제 친구 어머니는 어떨 때 남산에 가서 겨울에 한 5일씩 금식 기도하고 옵니다. 5일씩 누구에게? 산신령에게. 예? 산신령 기도하고 진짜 와요. 겨울에 이불 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산신령이 호랑이 타고 나타난다 그래요. 진짜로 보인대요. 호랑이 타고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들은 진짜 본 거예요. 산신령을. 그래서 막 내려오고 그러죠. 거의 뭐 무녀에 가까운 그런 보살님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막 그렇게 하고 옵니다. 막 기도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도 안 해. 너무나. 그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저 배 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데 다 살려달라는데도 막 풍랑은 멈추지 않고 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선장이 보니까 저 밑에서 기도도 안 하고 잠자는 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가서 뭐라 그러니까 네가 왜 기도하느냐? 지난주 거기까지 공부했죠.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가 풍랑을 멈추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도 많이 하셨나요? 제가 그러고 설교 끝냈잖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가 풍랑을 멈추게 하시리라. 정답입니다. 인생에.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자, 그랬는데 이 요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풍랑이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않아. 자, 하나님께서 왜 지금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셨죠. 요나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풍랑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회개하고 깨닫지 않는 한 풍랑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풍랑이 일어날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풍랑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풍랑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건데 다른 거 해봐야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지 않으면 풍랑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풍랑은 더 강력해졌어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분명히 어떤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노했다. 옛날에 그 헬라에도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의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포세이든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신이 있잖아요. 막 풍랑 일으킨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들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어떤 신이 예? 신이 이걸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기상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지만 기상학에 의해서 물론 그게 생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요 중에 한 사람이 신에게 잘못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못해서 풍랑이 일어났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누가 분명히 자기 믿는 신에게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비뽑기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저 다시스까지 가는 배입니다. 예? 이 화물선이에요. 다시스까지 가는 화물선인데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죠. 화물선은 굉장히 컸죠.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통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몇 명 탔어요? 3차 선교 마치고 돌아올 때 300명 이상 타는 큰 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다 지나가야 되는데 작은 배가 좀 갈 수가 없습니다. 큰 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탔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한 수백 명은 탔을 거예요. 그중에 이제 도대체 어떤 놈이 여기서 신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로 풍랑을 일어나게 하느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500명 중에 한 명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으니,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게 딱 요나에게 뽑혔을까요, 여러분? 예? 500대 1인데, 500명이라 그러면 500대 1이 300명, 300대 1인데, 예? 그거 어떻게 이렇게 뽑힐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혔습니다. 예. 어떻게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냐. 요나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도 제비 뽑으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이제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야, 제비 뽑아서 300명 중에 뭐 한 500명 된다 치십시다. 한 500명 중에 설마 내가 뽑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설마 나를 알아내겠어?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도 회개 안 한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숨어 있던 거죠. 예? 다른 사람 뽑히겠지. 재수 없는 놈 하나 뽑혀가지고 바다에다 집어 던지든지 뭐 어떻게든지 재물로 삼든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뭐 계속 뽑다 보니까 요나가 딱 뽑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뽑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보죠. 우리 요새 열왕기 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이 끝났고 열왕기상 마지막에 그 아합왕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아합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중요한 그 군사적 요충지를 아람 사람들에게 뺏겨 가지고 그걸 다시 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 힘으로만 안 되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가는데 여호사밧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하나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합은 바알 섬기는 놈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알을 믿어요.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네? 왕한테 알랑거리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어이구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400명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것들 아닌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이 좀 영성이 있잖아요. 여기 다른 선지자 없냐? 아이 한 놈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이고 맨날 나한테 와서 나쁜 소리만 합니다. 그거 진짜 선지자예요. 왜? 바알을 섬기니까 나쁜 소리만 하는 거지. 예?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갖다 물어봅시다. 그 미가야가 와가지고 하여튼 다 얘기하려면 길어지고 결국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하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 죽이려고 속이는 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당신 나가게 한 겁니다. 네? 당신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합이 이놈의 새끼가 까부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옥에다 가둬버렸죠. 하나님 말씀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예?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약간 불안했나 봐요. 그래도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를 써가지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쫙 입혀가지고 왕처럼 해서 내보내고 지는 안 죽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일반 병사로 변장해가지고 왜? 전쟁하면 상대방 장군들이 누구를 죽여요? 먼저 왕을 먼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라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내보내놓고 지는 살으려고 병사를 병장에 막 갑옷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숨어갖고 전쟁에 딱 나갔어요. 그 저쪽 아람 군사들이 막 여호사밧을 보고 오 저놈이 바로 아합이다 하고 죽이러 왔는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못 죽였죠. 어딨냐 그러고 아합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야 내가 이제 게임은 잘 썼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디서 그냥 아람 군사 하나가 화살을 그냥 뿅 쐈어요. 근데 그게 샥 우연히 쐈다 그랬어요. 우연히. 성경의 우연히는 진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 필연이에요. 필연. 그게 날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옷을 꽁꽁 싸맸는데 그 갑옷 사이에 그 묶은 그 이음새 고기 솔깃에 딱 맞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조준에서 쏴도 10점이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썽이 날라와가지고 그게 날라와서 탁 맞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돌파하고 가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포위가 너무 포위를 당해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 계속 피를 흘리면서 거기
싸우다 거기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같이 번장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린 그건 또 누구에게서 봅니까? 에? 저 아간에게서도 보잖아요. 아간. 아간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에? 제가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지고 딱 자기 구역에 가서 아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열심히 막 자기 책임을 다하는데 뭘 봤어요? 시날산에 그 비싼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는 거 그게 눈에 딱. 모든 시험은 어디서 와요?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나쁜 거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보는 데서 시험이 와요. 그걸 딱 보니까 욕심이 확 생겼죠. 탐욕이. 탐욕이 생기니까 갖고 싶어졌죠. 소유하고 싶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내 개인이 그게 사람이든 집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뭐든 갖고 싶어요. 그게 소유욕이야 우리 인간. 그걸 딱 가지는 하나님 가지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떡 숨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변을 둘러보는 거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만 안 보면 답니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어디 숨어 사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지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간 때문에 나가서 전쟁에 치고 자기 민족 군인들이 죽고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한 사람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예? 그게 나중에 왜 그러냐고 표를 뽑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200만 명 중에서 예? 200만 명 중에서 제비를 뽑는데 착착착착착 다 뽑히면 누가 뽑혀요? 아간이 딱 뽑히잖아요. 아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딱 뽑히게 했어요. 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게 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그냥 재앙일 수도 있지만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잘 안 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거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은 목사 못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목사는 다 죽었을 거예요 벌써. 예? 뭐 다른 훌륭한 목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인생을 흔들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깨닫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때려서라도 때려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때린다 그랬지. 자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탁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남전도에 일남전도에 우리 남성 선교들에게 부탁한 게 많아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흔들어요. 하나님 떠나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면 버리운 자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 날 부르시는구나. 그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자, 요나가 이렇게 제비에 뽑히자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라. 다그치는 거죠. 뽑혔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에?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이때서야 야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가 없구나 깨달았겠죠. 에? 그거 제비 뽑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설마 내가 뽑히겠어? 그런데 뽑혔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자기가 제비 뽑힌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배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나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응?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죠. 나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구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거죠. 예?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풍랑을 일으켰으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야,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들은 요나를 원망하면서도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함으로 우리들을 죽게 했느냐고 원망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더 우리가 적용을 하고 오늘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전도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네가 복이 되고 첫째는 네가 복이 되고 그건 뭐 네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말이죠. 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너만 복을 받을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요셉 같은 사람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이 마음에 들 요셉을 사왔죠. 그 요셉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하늘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마다 잘 되는 거죠. 왜 잘 돼요? 아, 요셉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럼 누가 쓰지 맞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이 쓰지 맞는 거지. 요셉이 하나님마다 잘 되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집에 총지기까지, 예? 총지기까지 세웠잖아요. 요셉이 우리 경제하는데 예?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튜어드십 코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에? 어떻게 해요? 우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다. 스튜어드가 뭡니까? 스튜어드십이 총지기지. 총지기. 에? 잘 번역을 못하더라고 나온 경제학자들이. 아 이거 스튜어드십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막 그래.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 이거 총지기. 총지기죠. 그 국가가 어떤 대기업들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뭐 저 카알 같은 데도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삼성에도 제가 알기로 한 18%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까지는 그 별로 그 스튜어드십 그 주식을 엄청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주 말고 2대주주의 대부분 국가가. 예? 그래서 국가 이 기업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스튜어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 활용. 그래서 기업이나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국가가 이걸 개입해가지고 의결권 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무차별하게 개입을 하면은 잘못하면 국가가 이상한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기업을 막 사기업을 쥐고 흔들고 막 이런 곳에서 지금 우리 사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 여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가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도 50년대 그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이제 그 다음 때로 이렇게 자식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뭐를 해요? 증여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다 보니까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창업주가. 그럼 이 기업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외국의 큰 자본, 거대 자본에게 먹히면 국가 이 자본이 유출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국가가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같이 스튜디오십을 발휘한 다음에 국가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가 경제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창업주에게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삼성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근데 뭐 그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말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거 활용해가지고 창업주 쫓아내고 막 이런 이상한 깡패 짓을 할 수가 있다고. 국가가 이걸 가지고. 이걸 잘해야 돼. 국민연금은 다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돈입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 그 연금을 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게 수익이 많아지고 이익이 올라지는 것에 투자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국가의 권력자의 권력을 용이하게 하는데 다 이용돼 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직권 직무유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감당을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잘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사회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하여튼 스튜디오가 또 10이 나와서 발음도 잘하는데 영어도 하도 안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 총지기가 돼가지고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겼는데 이 요셉이 막 자기 멋대로 막 이걸 또 관력을 남용하면 막 엉망이 되겠죠 가정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그 진짜 스튜디오가 된 진짜 총지기로서 자기는 주인의 총지기니까 주인의 이 이득을 위해서 다 일해가지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 말이에요? 집이. 그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라반의 양들이 계속 불어나고 잘 되잖아요. 계속 잘 돼. 왜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는 일이 다 잘 돼. 근데 야곱의 양은 자기 외삼촌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복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주인공인 요나 씨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하나님 얼굴 펴고 이렇게 가가지고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비행기 타고 딱 가다가도 예? 비행기 딱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날 수 있지만은 여기 누가 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탔으므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야, 그게 뭐야? 복의 근원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공부 안 했어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더니 로마로 보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죠. 예? 풍랑이 요나하고 정반대예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왜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때 가면 풍랑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주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모른 거예요. 왜? 그 시기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할 때 자세히 강의하겠지만은 그 시기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식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고 어려운 시기에 그 들어온 쌀은 몇 배를 쳐주는 거예요. 갑을. 그냥 가면 뻔히 이게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선주가 고집을 피우고 갔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랬더니 로마 여기 책임자가 로마 군 장교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들어가지고 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꼼짝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꼼짝없이 전원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운.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면 다 죽었을 텐데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우리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잘 된다, 우리가 복받는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 이남, 우리 아버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나 어디 가서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들어온다부터 우리 회사가 잘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시 우리 일남 이남 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가는 부서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돼서 여러분이 가는 부서마다 여러분이 복쟁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서가 복을 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